충청북도는 원숭이 두창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다음 달 22일부터 국제선 취항이 예정된 청주 국제공항에 해외 입국자 검역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치료 병상인 충북대병원에 원숭이 두창 전용 병상을 한개 지정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이곳에 격리한 후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